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계 셀럽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닷컴 버블 때와 유사한 상황이라는 월가 분석이 나왔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말말말입니다. 현재 증시가 99년 2000년도와 시뮬러리티스, 유사점이 너무 많아서 그냥 넘길 수 없을 정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말말말도 살펴보시죠. 자, 우리는 90년대 후반에 이쪽 일을 시작했는데요. Felt similar, 상당히 유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밸류에이션, IPO,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도가 떨어지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outrageous, 터무니없는 것을 수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버블닷컴 당시보다 거품이 현재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고요. 내년 증시도 약세장을 전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시죠. 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야기인데 뭐 시작을 굉장히 안 좋게 보네요. 근데요 참 희한한 그 흐름이 뭐냐면 네. 과거 예를 보면은 이렇게 낙관론과 비관론이 이렇게 굉장히 충돌할 네. 때 보면은 굉장히 이런 보고서들이 중간을 타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완전히 극렬히 바뀌어요. 골드만삭스하고 JP 모건은 뭐 강세장이다 그러고.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하고 지금 BOA는 아니다 이거 뭐 떨어진다 그래서 닷컴 버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중간이 없는 상황인데 자, 그 보고서 주식 사안들 고객 사안 보고서를 보면은 자, 2020년에는 문제의 핵심이 성장률에 있었다.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21년은 물가다. 그러면 22년은 뭐냐? 내년은 예, 금리다. 금리. 금리 올라갈 아, 그렇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주식은 떨어진다. 이게 BOA의 큰 생각의 논리였네요. 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위험 요인으로 지금 실질금리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실질금리.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급증되는 부분, 그다음에 IPO 많은 부분, 미국 국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중국 부동산 이 다섯 개를 지금 위험 요소로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다 소위 말하는 이 뭐 정부 차원의 지금 통제를 받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제 생각을 잘 우리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BOA의 전망은 내년도는 4,600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한 2% 정도 떨어진다. 약세장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999년도의 강세장 이후에 2001년 버블까지 그 부분들하고 유사한 점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잘 이 분석을 해놨습니다만은 내년도 진짜로 저도 지금 뭐 어느 한쪽을 지금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조금 공부가 좀 덜 돼서 그리고 추이가 조금 더 남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조금 기다려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고모님의 입장 정리가 확실하게 되시지 그렇습니다. 않으셔가지고 조금 더 확인해 볼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보고 내년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고모님의 전망도 네. 좀 다 나중에 꼭 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셀럽 이야기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셀럽은 누굴까요, 강민정 캐스터? 네, 다음 셀럽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안티 아크 ETF, 즉 아크 ETF가 떨어질 때 수익을 나는 ETF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반 아크 ETF가 상장한 지 2주 만에 수익률이 벌써 10%가 났다고 합니다. 다음 셀럽은 배런스 기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크에 대한 베어스, 약세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increasing, 늘어나고 있고요. 이들이 ETF를 borrowing, 빌려서 selling them short, 공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다음 기사말도 만나보시죠. 자, 아크 이노베이션 ETF에 대한 short interest 공매도 수익은요.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16%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는 연초에 대비해서는 2%에서 8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크 ETF로 위시되는 기술주들 흐름이 최근 좋지 않은데요. 하지만 테슬라 매수를 놓쳐서 후회했던 분들이라면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대응 전략 스튜디오에서 세워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다양한 셀럽들과 함께 돌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지난번에 저희가 네. 살짝 소개해드렸던 그렇죠. 예, 안티 아크 ETF 네. 수익률이 꽤 짭짤한데요? 뭐 이거는 뭐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네. 왜냐하면 뭐 지금
돈남 언니가 갖고 있는 ETF의 주 포션이 테슬라인데 그쵸. 테슬라가 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려오는 부분들이고 지금 뭐 SARK라 그래서 이제 뭐 역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제 특정 지수에만 이거를 이런 숏을 치는 것은 아닌데 특정 회사의 특정 상품에 대해서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굉장히 복잡한 이 뭐 방정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테슬라 주가의 움직임 만큼 지금 수익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는데 자 이러면서 지금 돈나무 언니가 뭐를 깨달았냐면 네. 이렇게 ETF에 무슨 종목을 어떻게 포지셔닝 가는 거를 자세히 이 공표는 안 해요. 네네. 근데 돈나무 언니가 굉장히 참 모범생이라서 이걸 다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투명하게 공개하나요? 그래서 편입 종목 자체도 공개를 안 하는 ETF가 많은데 그쵸. 그 안에 포지셔닝까지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헤지펀드들 공격이 많으니 이거를 좀 줄이는 상황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러는데 워낙 지금 투명성을 강조하는 게 돈나무 언니의 이제 특징이기 때문에 뭐 크게는 안 바꾸겠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이 공매도가 늘고 있는 딱 보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조금 이 부분은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특정 지수가 아닌 특정 상품에 대한 인버스 상품이 이렇게 만약에 좋은 수익률을 낸다 그러면 네. 아 이거 진짜로 증시가 굉장히 혼탁해질 수 있는 부분도 네.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캐스유드의 ETF 반 아크 ETF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정직하게 투자하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또 이용하려는 세력도 그렇죠. 있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뭐 주식시장의 생리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추이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최영금과 함께 셀러분 말했지 왓츠업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